네, 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솔터뷰에 손님이 왔어요. 저의 동갑 친구가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로봇다리 마술사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와, 저도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로봇다리 마술사라고 했잖아요. 사실 보기에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의족 로봇다리를 착용하고 있어요. 무릎 관절이 없는 부위까지를 이제 세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관절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쪽도 아니고 양쪽 세관절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장애를 가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17년도에 네. 사고 나서 한 네. 5년 정도. 장애 나이로 따지면 5살? 네. 지금 13살. 이제 제가 형이네요.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애를 가지기 전부터 마술사로 네. 활동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전부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무더운 여름 더운 날 네. 공연을 준비하던 와중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랑 과로가 급격하게 쌓여가지고 네. 몸에 과부하가 와가지고 급성심근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멈춰 있었던 이 심장은 네. 다시 정말로 기적처럼 뛰게 할 수 있었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네. 다리에서부터 이제 괴사가 와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했고 네. 절단을 하고 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의족을 착용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갑자기? 심정 좋은 게? 그 전에 이제 병원 갔을 때는 딱 기억이 나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병원 네.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제가 말했대요. 응급실에 갔고 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온 거죠. 심정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게 병원에 갔었을 때 있었으면 더 큰일 났을 뻔했는데 네. 도착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네. 바로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됐죠.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뛰고 멈추고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제 에크모라는 이제 마지막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아, 그거 맞나? 드라마에? 네, 맞아요. 드라마에 네. 나오는데 네. 그걸로 이제 겨우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죠. 그럼 원래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럼 심정지 왔을 때는 네. 의식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악몽이 그 사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생생해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같이 뭐 불길 속에 막 네. 탈출하거나 약간 네. 그런 악몽을 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다쳤다?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중환자실 증후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환청이 들리고 누가 막 학대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병원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한 달이요? 네, 거의 코마 상태. 아, 진짜? 네, 그때 네. 이제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또 도와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제가 또 깨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절단을 이제 준민님한테 의견을 묻고 절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원래 세관절이 아니라 발목까지 네. 처음에 네. 절단하고 네. 점점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 번 한 거예요? 네네네.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아, 네. 준민님이 계속 악몽 꾼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을 때? 저는 막 그래서 고문하고 막 대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가 저는 그때 다리의 통증이었던 거죠. 깨어났을 때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달라진 내 몸을 확인했을 거잖아요. 다리를 봤을 때 네.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공연을 못 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컸어요. 네. 그때는 진짜 좋아했나 보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눈이 안 보여지게 됐을 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 진짜 안 보이는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전 처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던 게 어떻게 보면 거울을 통해서 네. 뭔가 생각한 게 있는지? 네. 그때 약간 저는 이제 항상 맨 처음에 이제 재활 훈련을 할 때 네. 거울을 보면서 하거든요. 뭐 의족을 끼고 네. 걷는 연습할 때도 평행봉에서 네. 걷는 연습을 하는데 항상 거울이 있어요. 네. 볼 때마다 이제 약간 순간 이런 생각은 들었죠. 하루아침 사이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기로 했는데 다시 공연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재활이 됐어요. 왜냐면은 네. 그때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네. 한 10년 정도 걸린다 했거든요. 병원에서? 네. 그럼 부모님의 그렇게 반응이 어땠어요?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깨어나더라도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막 한다 했는데 네네.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장애가 생기고? 씻는 거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네. 힘들어가지고 네. 그것조차 이제 감사함을 느꼈죠. 왜냐면 이제 다리 이거 하나 자체가 이미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뭐 중심을 잡는다거나 의자에 앉는데도 약간 똑바로 못 앉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똑바로 앉아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어요? 그때는 오히려 관심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네. 그래서 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로봇다리 마술사 이준민이다. 네. 그때도 이제 어차피 계속해서 저를 보니까 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성격이다. 저 의족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의족은 얼마예요? 의족은 거의 뭐 엄청 비싸요. 준민님이 현재 하고 있는 건 얼마예요? 저는 거의 1,000만 원 한 쪽당 거의 한 쪽당 1,000만 원?
우족은 근데 장착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리를 끼울 수 있는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또 이제 착용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세관절이니까 세관절에 이제 다리 허벅지가 있잖아요. 네. 이 허벅지를 이제 소켓으로 끼우게끔 되는 게 있어요. 허벅지에 끼우면서 이제 우족을 장착하는 거죠. 그럼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잘 때는 빼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환산통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오래 못 껴요. 그래서 계속 빼야 되고 쉴 때도 앉아있을 때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한 게 환산통이 없어요. 환상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절단에서 그 부위가 없는데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없는 공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 주민님도 느껴지긴 해요, 가끔씩? 네, 네, 네. 그 과정이 이제 바늘로 찌르는 것 듯한 통증이거든요. 아, 비어있는데? 네, 네. 궁금한데 의족도 길이가 길이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부러 자기 키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사실 호스트 시켰어요. 네? 호스트 시켰어요. 저 사실 농담 삼아 얘기했거든요. 기다려고 네. 키워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농담 삼아서? 네네. 아, 그때 농담을 이렇게 네네. 할 정도로. 그때 제가 간절해 보였나 봐요. 네. 사실 반신반의로 얘기했거든요. 네. 감사하겠네요. 네.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처음에 맞추는 과정이 있어서 제게 어색해요. 안 맞아요. 네. 몸은 3인데 다른 친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굉장히 이제 옷 입을 때 스타일을 바꿔야 돼가지고 좀 애를 먹었죠. 아, 서영인 스타일로 변하신 거 아니에요? 춤은 다리 진짜 길다. 근데 몸은 짧아요. 이거 5cm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갖고 된다고 하는데 벌써 저 5년 다 돼가거든요. 그때마다 자기 부담? 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장애인이 되고 느낀 게, 아, 장애인이 부자여야 된다니까요? 네. 돈이 더 많이 필요해. 네. 심지어 주민님은 2000이잖아요. 네. 부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꼭 부자가 되세요. 이미 부자 아니십니까? 구독자 부자. 아, 구독자 부자. 네. 주민님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분명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용기와 보여주고 싶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도 어떤 거에 도전했을 때 이 세상엔 불가능한 건 없다 라는 거에 저로서 계속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마우살로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